안녕하세요. 네. 오늘은 동백꽃입니다. 지금 3월달부터 이제 꽃이 피던데요. 지금 보기에도 많이 피었는데, 정말 조금 있으면 이제 거의 뭐 나뭇가지가 휘청거릴 정도로 흐드러지게 네, 꽃이 달릴 겁니다. 네. 여기 봉우리가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. 그죠? 여기 저희 집에는 요 동백은 한 10년은 넘은 것 같은데요. 저희들이 여기 이사 온지 8년이 됐으니 8, 9년 됐으니까 네, 그때부터 이제 있었거든요. 이사 올 때부터. 그러니까 최소 한 10년은 된것 같아요. 그래서 사실은 제가 뭐 어느 날부턴가 어릴 때는 동백꽃을 별로 안 좋아했는데 어느 날부턴가 동백을 겹동백보다는 호동백이 제일 예쁘더라고요. 아쉽게도 저희 집에는 요거 딱 동백나무가 한 그루 있고, 네, 겹동백입니다. 자세히는 잘 모르는데, 저기 동백꽃 종류가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. 색깔도 그렇고, 모양 크기. 또 어쨌든, 이 꽃을 샀던 첫 주인이 여기다가 이렇게 동백꽃을 심어줘서 저희들이 잘 보고 있습니다. 네, 꽃 앞에서 사진도 가족 사진도 찍고 네 그랬는데 아무래도 이제 추운 겨울에 이렇게 빨간 꽃이 피면 더 예뻐 보이는 것 같아요. 뭐 한여름에 이렇게 빨간 꽃이 피면 또 조금 다르겠죠, 느낌이. 꽃들 중에서도 정말 이쁜 게 있어요, 보면은. 네. 요길이 가는데. 동백 나무는 이렇게, 나뭇가지에 달려 있을 때도 이쁘지만, 땅에 떨어져 있는 모습도 보면은 참 예뻐요. 바로 뒤에 탱자가 있어가지고 질렸습니다. 네,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